그 딸아이 호적등본은 좀 내주시죠? 호적등본요? 네, 갑자기 네, 왜? 조민이 네. 우리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조민의 호적등본 상세 기본 증명서는 제출할 수 있죠? 네,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딸아이 그 생년월일 문제요. 네. 예? 이 본래 그동안 몇번 답변한 것에 의하면 딸아이가 본래 9월생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91년 9월생. 네. 그런데 이 아이가 2월생으로 신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선친께서 그렇게 예. 하셨습니다. 2월생으로 신고가 돼서 나중에 다시 9월로 찾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예? 딸아이가.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9월로 돌아오게 돼요. 그건 왜 그랬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기 원래 생일을 갖겠다고 한 얘기가 오래되었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그때 확실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즉 대학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아, 그 다른 건 제출하고 됐고요. 아이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 네, 여러분 얘기를 23년을 2월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그걸 갑자기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갑자기 2014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년월일을 맞고요. 바꿔달라는 여러 번 얘기를 여보세요. 했습니다. 후보자님. 자, 그 법원에 이 등록 정정 신청을 한게 2014년 5월. 그리고 6월 달에 의존은 지원을 합니다. 의존은 지원하기 딱 2주 전에 법원에다가 다시 9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을 2월로 살다가, 의전원 예? 지원에는 옛날 생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달 만에 법원에서 허가가 나서 바뀌어요. 바뀐 거를 가지고 다 면접 보고 심사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거에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이 기록은 맞습니다만은 아이의 생년월일 변경과 의전원 합격 여부는 아무 관계가 똑같은 얘기만,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아무 관계가 반복하고요. 없습니다, 자. 의원님. 저거를 바꾼 판사가 창원지방법원의 서울법대 동기생이죠. 이모 판사.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지도 그러지 않았고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거는 몇 달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판사, 친구 판사를 찾아가서 또한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그 판사분하고 일체 그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법원에 대한 그건 예, 모욕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년월일 바꾸는 것을 그만하세요. 판사가 예. 저 총기 하나만. 같은 나팔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하라는 거야. 위원장 대체가 이게 공무원이야 청문회. 어디 이건 위원장 국회의사 어디가 있어요 사장님? 아니 아니 답변 무슨 지금 청문회? 30초 30초.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진행은 제가 해요. 예. 아니 한 손을 맞춰요. 혼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디가 있어요? 충성경제. 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제. 자, 후보자님. 예, 체크. 지금 김진태 위원님은 의전원 합격을 정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개월 늦춘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 의심이신 걸 갖고 계신 것 자, 같습니다. 여기 후보자 따님의 합격 통지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합격 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 모든 서류, 의전원 입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에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거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격 통지서만 봐도 분명히 알수 있지 네. 않습니까?